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4년 반 만에 열렸습니다. 이 3국 정상회의는 그동안 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열리다 말다를 반복해 왔는데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뭐 아쉬움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냈죠. 경제 부문 성과라고 하면 3국이 자유무역 협정 그 협상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일 겁니다. 여기에 또 한국, 일본, 중국의 경제인들도 이 3국의 경제 협력 활성화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경제 의제 살펴보고요.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9차였죠.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이틀간 열리고 그 3국 공동선언이 발표됐는데 지켜보셨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번 3국 정상회의 의미 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은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해가지고요. 3국이 앞으로 협력을 하는 그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요. 이 WTO 이 자유무역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생긴 국제기구죠. 네. WTO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다자무역 체제에 대해서 개혁과 강화를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역내 금융 안정망을 구축을 하겠다. 그다음에 3국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한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네. 것을 표명을 네.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교수님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핵심 광물, 특히 흑연이라든지 네. 뭐 희토류 이런 부분은 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흑연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뿐만 아니라 뭔가 수입처를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다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흑연 같은 것을 이제 수출을 무기화하게 되면 네.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것이죠. 흑연이 주로 어디 쓰이죠? 뭐 2차 전지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예. 꼭 필요한 예. 원자재인데 예. 네. 공급망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제 4년 반, 4년 5개월 만인가요? 열렸는데 예. 이번엔 좀 특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예.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긴 합니다만 만나자고 의지만 가졌으면 충분히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동안 못 만났던 이유. 뭐 짚어본다면은요. 사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중단이 됐었는데요. 아, 네. 예, 뭐 직접적인 이유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사실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됐었죠. 그리고 미중 갈등의 영향도 있었고 북핵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대만 해협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요. 사실 한일중 정상 회담이 계속 미뤄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민감한 안보 현안을 뒤로 하고라도요 상호 네. 이익과 정세 안정을 위해서 3국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뭔가 중요하다라는 지금 의식을 공유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경제 통상 등에서는 일단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날이었죠. 그 이제 한중 또 한일 간 그 양국 간의 그 정상회담도 각각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그 중요한 의제들이 오갔다고는 하나 정확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보도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 잘 모르거든요. 그 예. 부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단 아무래도 3세국의 정상이 동시에 합의점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그래도 양국 정상끼리 만났을 때는 그래도 네, 좀 네. 구체적인 합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한중 정상회담에서는요.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가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투자협력위원회 어디하고 한국하고 중국이요. 한중, 예. 네. 투자협력위원회는 무엇이냐면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다음에 중국에는 상무부 장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네. 양국의 투자 관련 정부 부처하고 업계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투자 촉진 방안을 협의하는 협의체인데요. 네. 이것을 재가동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 한중 네. FTA
협의의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1단계는 2014년에 상품 분야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하기로 타결이 됐는데요. 했었죠. 네, 네. 네. 2단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2단계는 서비스,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대해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실 한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다가 뭔가 반도체, 첨단 반도체라든지 뭔가 반도체 장비 이런 것을 수출할 때 네. 미국의 수출 통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수출 통제와 상관없이 중국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 서비스, 문화, 관광 이런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중 FTA 2단계를 촉진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서 저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자재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대한 대화체를 출범하기로 한 것. 이것이 사실 요소수 사태라든지 네. 흑연 같은 것을 중국이 무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서 가장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는 중국발이었는데 예. 이거를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번에 합의를 사전에 했다는 거예요? 긴밀한 대화 채널을 갖다가 만들겠다. 이래서 네. 안전장치를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대화 창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네. 사실 뭐 가장 민감한 건 최근에 라인 야운데요. 이거와 맞아요. 관련해서는 네. 사실 원론적인 얘기들만 했고요. 건드리긴 했나요? 예, 뭐 그냥 사실 원론적인 대화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수소 협력 대화를 출범하겠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관련해 가지고 공급망을 확대하는 거. 그거를 6월 달부터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 협력 대화를 6월 달부터 출범하기로 했는데 네네. 이것도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을 하기 위한 것을 갖다가 6월 달부터 출범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청년층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학이나 인턴십, 취업 관련된 교류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중 한일 간의 예. 어떤 이제 각자 그 현안들을 좀 예.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3국이 FTA 협상을 좀 진전시켜 보자 이런 얘기가 예. 이제 나왔던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사실, 참 쉽지가 예. 않은 거잖아요. 예, 3국 FTA는 네. 현실적으로 저도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한중일이 FTA 하는 것은 뭐 3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쉽지 네. 않고요. 일단 한중 FTA 2단계부터 먼저 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 미중 갈등 때문에요. 네, 네. 미국하고 우리가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중 갈등 와중에서 뭐 핵심 반도체라든지 중국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네. 반도체 장비 이런 것을 원할 텐데 네. 그것을 우리가 수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면 이제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문화 관광 법률 같은 거 네. K-콘텐츠 네.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사실 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한일중 FTA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그 나라와 그 협상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참 첨예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사실 뭐 이번에 참 민감한 사안이라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요. 사실 한일중 관련해서 최근에 민감한 이슈들은 사실 AI 관련된 이슈가 가장 민감합니다. 지금 뭐 자유무역 기조가 그동안은 오랫동안 주창이 됐었는데요. 사실 지금 보호무역 기조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주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FTA를 주창을 했지만 네. 자유무역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전면적인 자유무역은. 그래서 이번에 사실 민감한 사항들이 빠졌거든요. 네. 중국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우려를 표명했는데 리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협의에서 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거. 이건 사실 미중 갈등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예.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여전히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수입액이 22.2% 작년 말 기준으로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중 갈등 와중에서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FTA 2단계처럼 서비스 문화 관광 이런 쪽에서 교류는 유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최근에 우리가 좀 AI 산업이 미래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AI 산업을 놓고 특히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AI 산업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양쪽으로 보호 장벽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중 갈등에서 보면 AI 산업에서 가장 큰 선진국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미중 간에서 특히 갈등이 격화되는데 하드웨어 쪽으로는 미국이 중국이 쫓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GPU 수출하는 거 막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첨단 반도체 수출하는 거 통제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 거 통제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도 데이터가 미국을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틱톡을 금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틱톡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을 막는 건데 왜냐하면 이 데이터라는 것이 AI에서는 이제 거대 언어 모형에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네, 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게 사실 원유와 같은 미래 AI 산업에서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걸 막으려고 틱톡을 퇴출시키는 이런 데이터 측면에서도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네. 그거와 연관된 게 사실은 이 라인 야후 사태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에서도 이 라인 야후가 일본 국민이 80%가 사용할 정도로 그렇죠. 라인이 네. 플랫폼이 되니까 라인을 네. 통해서 데이터가 한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행정 지도를 사실 발효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민감한 이슈인데 그게 이번에 사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원론적인 커멘트만 있었을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다시 예. 여쭤보고요.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첨단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분야의 대중국 수출 통제 고삐를 조이고 또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예. 대폭 인상을 할 거라는 그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어느 정도 나설 수 있을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가야 될지가 좀 고민되는 대목 아닐까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올린 것은 미 대선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고 경쟁이 네. 격화되니까 네. 원래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고 선언한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캠프였거든요. 그런데 네. 대선 경쟁이 격화되니까 바이든도 경쟁적으로 그런 공약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보복 조치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관세 장벽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일단은 뭐 중국 쪽으로든 미국 쪽으로든 한국으로의 관세 장벽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관세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수출 경로를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실 하냐면요. 중국이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도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은 사실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해외 생산 기지를 건설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기업으로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관세 장벽을 세워서 대응을 하니까요. 생산 거점을 아예. 이제 아세안 베트남에다가 세워서 네. 베트남으로 중간 중간재를 수출하고요. 네. 베트남에서 조립을 해서 네.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되니까 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우회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면 멕시코의 생산 기지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럼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거니까 우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다른 것은 콰징 무역이라고 해서 콰징 무역. 예. 네. 알리테무 같은 걸로 네. 수출을 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1인 1년에 1회에 150불 면세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관세 장벽 우회할 수 있는데 미국은 800불이거든요. 네. 그걸 아주. 통해서 예. 네. 알리테무로 관세 장 벽을 피해서 수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전자상거래를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출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 생산 기지를 통해서 관세 장벽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해외 생산 기지를 마련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사실 우리도 해외 생산 기지를 마련하도록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 기업들도 사실 지금 베트남 쪽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갈등 와중에 우리 네. 기업도 중국에서부터 생산 기지를 점진적으로 베트남 쪽이나 뭐 멕시코 쪽으로 옮기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유럽 쪽으로 옮기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변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두고 각국의 반응은 지금 어때요? 예. 미국은 좀 불편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뭐 그 구체적인 반응은 이제 해외 언론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네. 예. 뭐 예.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정상회의 기간에 그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있었었죠. 예. 여기서 각국의 대표 경제인들이 만났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예.
있습니까? 비즈니스 교수님. 서밋에서는 뭐 네. 크게 일단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요. 아, 뭐 첨단 산업 육성, 산업의 디지털화 협력을 하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뭐 투자 환경 개선,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하자라는 선언도 있었고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뭐 의료 분야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탄소 배출 억제하기 위해서 뭐 그린 전환을 하자. 그다음에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노동 복지 정책 경험을 서로 공유하자. 뭐 이런 선언들을 네,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원래 뭐 한일 간의 양자 협의, 한중 간의 양자 협의만 했었는데요. 그거 네. 외에 한일 중 간의 삼국 협의체를 마련하자라는 선언 했고요. 경제인 간에. 그렇죠. 네. 경제인 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간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공동 연구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네.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제안이 이제 좀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하나씩 좀 이뤄간다면은 좀 발전적인 미래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 아까 그 보호무역주의, 예. 자국 그 우선주의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눠봤으면 합니다. 틱톡 사건도 있었고요. 네, 예.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유가 이제 예.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하면 예. 이제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제 예. AI가 가는 예.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 좀 우리가 늦었는지 어쨌든 기술력은 있는 것 같은데 예. 패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우리 시장을 확실히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하거든요. 또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예, 네. 사실 우리나라는 AI 관련해서 뭐 기술력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력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비교 우위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네. 컨트롤 타워를 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컨트롤 타워로서 적합한 것은 경제부총리가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든지 네. 아니면 경제안보를 위해 그래서 신설한 국가안보실 제3차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네, 네. 3차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요. 지금 경제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관련돼서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산업 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자산업 우리는 AI 칩을 갖다가 이제 전자장비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폰에다가 AI 칩을 이식을 네, 하는 네, 거를 네. 벌써 출시를 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전자산업 쪽을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AI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건 네. 교육 정책과도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정보를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죠. 네. 이거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와도 네. 관련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알리테무 같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점유율을 무섭게 확대를 하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정보를 갖다가 또 소비 트렌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시킬 네.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정보가 나갈지도 모르죠. 예, 어떻게 그렇죠. 사용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네. 것은 또 공정위 뭐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는 게 필요한 그러니까 것이죠. 각각 흩어져 있는 걸 예. 하나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예. 교수님 말씀은 대통령실 국방부실 제3차장으로 예. 가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면 기획재정부도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부총리가 네.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컨트롤 타워 말고 또, 예.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정보하고 네. 그다음에 이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표적인 지금 라인 야후죠. 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 대만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SNS 플랫폼이거든요. 네. 이 플랫폼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 보호주의 장벽을 다른 나라도 쌓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나면 안 되고요. 네.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디지털 시장법 만들고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계속 전부 다 예. 벽을 쌓아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의 추세는 이런 정보에 대한 보호주의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보호주의는 사실 적성국 우방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국의 실익에 따라서 움직일 맞습니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도 적성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중국에 대해서 적용할 뿐만 아니라 네.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미국도.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그 라인 야후에 대한 보호주 행정지도도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또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에죠. 데이터 보호주의 예. 발동인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 플랫폼인 우리의 플랫폼인 이제 라인 야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 가지고 우리 기업이 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사실 뭐 최악의 경우 우리의 일본이 라인 야후에 대해서 뭔가 네이버의 경영권을 갖다가 뭔가 뺏고 그렇게 되면 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사업권까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 조치를 위한 좀 카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요. 네.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을 입법을 하니까요. 틱톡 퇴출을 위한 법안을 입법을 하니까 대응 조치로 미국의 기업인 애플이 사실 중국 내에서 스레드하고 왓츠앱이라는 SNS 예, 예. 앱을 갖다가 아예 삭제하도록 아. 퇴출을 시켜버렸거든요. 똑같이 상응 조치를 준비한 거죠. 거의 눈에는 예. 눈 식으로 예. 했군요. 이해는 예. 이 식으로. 우리도 그런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상응 조치도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 그 말씀 나눴으니까요. 이번에 합의된 경제 의제를 잘 그 발전시키고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경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대선 앞두고 있고 여러 불확실성이 있고요. 일본에도 사실 뭐 지금 총리가 재집권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중국도 대만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교류랑 정부 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뭐 정권이 바뀌든지 불확실성이 있어도요. 민간 교류도 정례화돼 있고 정부 교류도 정례화돼 있으니까요. 현재 합의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추세가 자국 우선주의 추세가 확대되고 있고요. 네. 뭐 이 나라 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강화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회할 수 있게 우리가 뭔가 해외 수출기지, 생산기지들을 좀 건설을 해가지고 보호장벽을 우회해서 보호무역장벽을 우회해서 수출할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중요한 추세가 무엇이냐면 차이나 플러스 원 네. 전략을 첨단 기업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중 갈등이 격화되니까 중국의 생산기지를 다 건설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아니면 인도에도 제2의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첨단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게 네. 좀 우리가 정부가 외국의 첨단 기업에 뭔가 새로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첨단 기업의 생산기지를 한국에 유치하면 일자리도 창출되니까 네. 네.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경제에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들이 너무 많고 예. 생각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예. 이 컨틴전시 플랜을 잘 짜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